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근 후에 결국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나병, 문둥병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엘리사에게 다시금 돌아와 감사를 표하지요.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극구 그 예물을 사양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다른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좀 주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 땅에 있었던 흙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그 맞다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청을 더 하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신이 고국인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인을 섬기는 몸으로 더군다나 주인의 옆에서 함께 림몬의 당에 들어가 제사 드릴 때에 같이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해 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인사를 하고는 나아만은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도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아만 그리고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다른 이야기가 오늘 또 한 가지 더 등장을 합니다. 그건 바로 나아만과 엘리사의 사환, 종,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아만은 이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금 아람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때 급히 뒤에서 말을 타고 뛰어온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게하시였던 것이죠. 그는 엘리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일까요? 큰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달려오는데 그것을 보고 황급히 직분이 높은 그가 뛰어내려서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하시는 그의 주인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물질에 좀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굳이 주겠다고 하는데 왜 굳이 또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받아도 될 터인데 나쁜 것도 아닐 터인데 그리고 우리가 앞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엘리사나 그의 생도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곳에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게하시는 이리저리 이야기 하나를 그럴싸하게 지어냅니다. 그리고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이 지금 급히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얻어서 가지고 온 게하시는 자신의 집에 그것을 숨겨놓게 되죠. 물론 엘리사는 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게하시에게 한번 뉘우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지요. 그러나 물질의 마음에 빼앗긴 게하시는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듯이 게하시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손에게까지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벌입니까? 바로 나아만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 그에게로 온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선택받지 못한 자, 그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선택받은 백성,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있게 된다면 꼭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그 문둥병이 치유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아람으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엘리사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지요. 사실 나아만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엘리사를 뒤로하고 그냥 아람으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분명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맞는 것이지만 도리어 내가 그의 말대로 순종하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선물, 치료받았던 것은 더 크고 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감사를 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만 그런데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툭 던지는 모진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마음에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분 나빠할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 모르지 않지만 아내가 하는 그 섭섭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온갖 불편한 마음들을 쏟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압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알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한마디 말, 모진 말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에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잘못할 수 있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잘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실수와 잘못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플이 난무합니다. 뒷담화가 난무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면서 상대방이 잘못한 죄를 용서하지를 못하고 받아주지도 못할 뿐더러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더 들추어내기도 하고 더 크게 확장시켜서 그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나만도 그렇게 엘리사를 향해서 썩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만은 생각했습니다. 그가 나를 무례하게 대한 것, 무례하게 다가온 것, 그거 기분 나쁘지만 더 큰 것을 내가 그로부터 받았지 않는가, 더 귀한 것을 그로부터 받았지 않는가, 그러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 감사를 결정했기에 그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신앙의 싹이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사를 향한 감사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자라간 것이지요. 그는 고향 아람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무례한 행동을 한 엘리사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향한 감사할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감사를 선택한 것으로부터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예물을 거부한 엘리사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선택, 선생님의 그 결정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게하시는 그 불편한 마음을 마음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자기의 방식대로 해결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게하시는 자신의 생각과 소견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물질을 손에 얻습니다. 자신의 생각, 소견에 따라 자신이 생각했던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소견에 따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화를 자초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와 그의 자손들은 나병이라고 하는 더 큰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지금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나의 생각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게하시처럼 물질이라는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규칙이나 법도 이걸 따라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바로 게하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로부터는 어떤 선한 것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며 죄악된 것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꼭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1분 1초도 바르게 숨을 쉴 수도 없고 바르게 말을 할 수도 없으며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민이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전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고 반대로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서 불순종하고 변절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만의 그 충절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하시의 변절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게하시처럼 변절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마저도 피하고 싶어 하셨던 그 참혹하고 힘겨운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하기로 결단하며 기도로 무장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다시 한번 부단히 노력하며 붙잡고 순종하며 그 길을 살아내 보겠노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나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길,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이 바로 모든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그 기쁨, 그것을 가지고 순종의 길, 그 충절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